선생님들이 나가 상담하실 때 한쪽 교사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. 같이 한번 요첫 글자만 끼떴다 방잠땡 다 같이 시작 끼떴다 또다 방장 방잠땡. 근데 대면 상담을 집단 상담을 하시게 되면 집단 상담하면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. 근데 아직 집단 상담 안 하셨다니까. 그건 그 영상 이거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. 여기 그러니까 그 영상 그 집단 상담 나가시게 되면 그때 한번 꼭 읽으시고 나가세요.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가면 선생님 말하는데 뭐 그렇게 끼어들어? 가지고 나중에 선생님이 지쳐. 그렇다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. 그럴 때 노하우 여기 쭉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요런 행동을 할때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. 뭐냐면 아시죠? 관심 끌기, 또센 척하기, 그다음에 공격하기, 혹은 그래도 안 되면 애들이 도망을 갑니다. 자, 요거를 제가 노래로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.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는 어쨌든 우울감이 있다. 보시겠습니다. 자, 손 놓으시고 같이 해봅니다. 공격하기, 요거 보시고 도망가기, 얼굴 가려 원인을 우울해 안돼 엄지척이다 엄지척이다. 엄지척 손 서로 맞잡고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. 우리는 와 친구야. 제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행동의 목. 자 요거를 저는 그 마을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집단 상담 나가서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율동까지. 이 제가 만든 노래, 저작권 프리. 언제든 그 정각사 거기서 만났을 때 막걸리 한 잔만 사시면 돼요. 저작권 프리입니다. 자, 같이 오실게요. 시작. 행동의 목적, 관심 끌 관심 이렇게 관심 끌기, 율동해서 센 센 척해서 척하기, 공격하기 공격하기, 도망가 도망가기, 얼굴 가리 원인불감, 반전의 안돼 공격이야. 엄지척이다.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. 우리는 친구.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셔서 집단 상담할 때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특정하게 반마다 한뭐30% 정도, 20% 내지 30% 정도가 관종이에요.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시달려. 선생님들도 시달려요. 이 아이들을 다루질 못하면 제가 그래서 만든 노래고 이 노래를 꼭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변에 여러분들의 관심 끌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그 낯선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해 주세요. 뭐가 포인트야? 엄지척이야, 엄지척. 못난 행동할 때는 못본 척하고 애가 긍정적인 변화. 이 선택적 한몫중 그 아이가 말을 안 하다가 그만 고개만 끄덕끄덕 하던 애가 이렇게 입을 벌리는 거 이것도 발전이니까 그때 오 아무개가 이 입모양으로 말했네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가장 큰 거예요.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근데 사실은 도와주고 싶지 않아 하죠. 귀찮아 하죠. 그런데 안 돼. 인정해 서로 돕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친구 이렇게 노래 한번 더. 스트레칭이다 생각하고 같이 해보세요. 네. 행동의 목적, 관심 끌기, 센 척하기, 공격하기, 도망가기, 원인을 감, 반전의 행동이야. 엄지척이다.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
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.